자, 수영을 하는데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가? 크게 봐서 한 가지는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애도 작업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변해버렸다. 이전의 내 애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의 내 당사자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가 변해버린 가족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각각 보면은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사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어떤 걸림돌들이 있느냐? 하나가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면 이래서는 안 돼 하는 거죠. 이건 고쳐야 돼, 없애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 병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것들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매우 안 좋은 듯이 자꾸 보도를 해대고 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우리들 머릿속에 이 병은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부를 깊이 해보다 보면은 안 좋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측면이 있죠. 하지만 또한 좋은 측면도 또한 있다 하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은 음양이라 했잖아요. 안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의 좋은 품성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현대사회가 모두 다가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조울증 당사자들과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산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어떤 피해의식을 많이 느낀다, 때로는 망상을 가진다, 이런 것도 악순환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과 생각을 자꾸 엉뚱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피해의식으로 가고 망상으로 가는 거지, 선순환으로 가면 그게 창의력이 되는 거거든요. 창의력이 돼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고 발견해내고 그런 작품이 나오고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아무튼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환자의 양성 증상, 특히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특히나 가족을 적대시하는 환청, 가족을 적대시하는 망상,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분들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나를,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엄마가 주는 음식은 독 탔다 해서 안 먹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아니다, 내 진짜 엄마는 딴 데 있다 해서 맨날 엄마 찾으러 간다 그러고, 뭐 이런 애들, 친구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도 엄마가 내 편이다 라고 느낄 것 같으면 왜 엄마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왜 엄마가 독을 탄다고 이야기하고 뭐 등등 엄마에 대한 그런 망상을 갖겠어요.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 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예뻐하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환자의 양성 증상들이 환자의 모습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환자의 음성 증상들, 무표정한 것이라든지 감정 표현이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환자의 음성 증상이 심할 때에는 재촉하지 않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환자의 자신감 저하, 위축, 은둔, 고립, 이런 것도 환자를 수용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가족 자신의 완치에 대한 열망, 즉 발병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 예전의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의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기, 또 하나가 가족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기. 이걸 내려놓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포기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는다, 사회적 표준을 포기한다는 것은 즉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겠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지가 행복한 게 제일이지 남들의 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들이 뭐라고 입을 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요게 이제 사회적 표준 내려놓기죠. 또는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로 남들은 이렇게 산등성이 길을 가더라도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곡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직벽을 타고 올라와라 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도 힘들고 내도 힘들고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계곡 밑으로도 가는 길이 있으니까 너는 그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만나게 된다, 너는 그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그렇게 허용해주는 것, 그것이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 자신의 욕구 내려놓기. 내가 바랐던 모습, 뭐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바라는 꿈이 있죠. 이왕이면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자식, 결국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자식이 행복, 그렇게 하면 자식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자식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바로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내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오늘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오늘 당장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그냥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오늘부터도 당장 지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를 뭐를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더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애를 쓰느라고 서로 간에 씨름을 하고 그러지 마십사 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욕심, 내 욕구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걸림돌 중에 한 가지가 환자의 충동 조절 장애예요. 환자가 막 소리를 지른다, 화를 낸다, 컵을 집어 던진다, 이렇게 화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또는 돈 같은 거를 마구 써댄다, 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 정서 표현도 그렇고, 불안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불안해서 오만 난리를 쳐대고 하는데, 이런 환자의 어떤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부모들로서 잘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표현 방식과 그 내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이건 당사자도 그래요. 자,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 내용까지 묵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화를 낼 때 당사자가 화가 나서 부모한테 막 욕을 하고 덤벼든다, 컵을 집어 던진다, 칼을 들고 막 위협을 한다 라고 할 때에 절에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건 표현 방식이죠. 아무리 화가 많이 났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욕을 하면 안 되지, 컵을 집어 던지면 안 되지, 칼을 들면 안 되지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건 맞죠. 그건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것인데, 내용, 화가 났다, 화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누구나 화가 나요.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어떤 욕구 좌절이 있을까? 이 부분은 내가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은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가 말할 때 엄마가 늘 자기 말을 묵살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났다 하면 이후로 내가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려고 하고 묵살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엄마가 항상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방식으로 자기에게 말을 해서 그게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후로는 내가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용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용돈을 좀 더 달라 하는데 내가 그걸 묵살해서 화가 났다 하면은, 그럼 용돈 문제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잘 의논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내용 자체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흔히 보면은 환자가 화를 낼 때 부모가 같이 화를 내는 가정도 있고, 또는 환자는 뭐 괜찮은데 부모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환자한테 막 잘해주다가 부모가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라고 해요. 가족의 이. 영어로 expressed emo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표출 정서라고 하는데, 집안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집안에 있고, 허구한 날 고성이 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또 단지 소리 지르니까 막 울고 하는 이런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감정 표현이 심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이거 뭐죠, 좋은 감정이든 또는 안 좋은 감정이든 간에 너무 이렇게 심하게 감정 표출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E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 EE, 로우 EE 이런 이야기는 높은 표출 정서, 낮은 표출 정서 이야기를 하는데, 높은 표출 정서를 지닌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재발률이 3배 더 높다 해요. 낮은 표출 정서를 지닌 가정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 교육을 시키거나 가족 상담을 하거나 할 때 하나의 목표가 가족분들의 표출 정서를 어떻게 하면 낮출 거냐. 즉, 가족분들이 막 화나거나 하면 가족 자신이 소리를 지른다. 가족 자신이 막 흥분해서 막 한다. 가족이 어떻게 하면 소리를 안 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한 음성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하면 흥분 안 하고 편안하게 당사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요거죠. 그 다음에 가족이 허구한 날 운다. 당사자 앞에서 울고, 네가 이래 해야지, 네가 이래 하니까 엄마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허구한 날 울어제낀다. 이게 당사자한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울지 않고 편안한 음성으로 엄마의 바람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 해줘야 되는데, 환자가 충동조절장애가 있을 때에는 가족분들이 그걸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하지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 해서 싹 무시하시면 안 되고, 표현 방식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서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건 해결해 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필요한 작업에서 이제 이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뭐냐? 경청하기. 앞에서도 경청하기 이야기했죠. 경청이 하여튼 무조건 귀 기울이는 것.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경청하기 플러스 당사자의 의사 표현과 감정 표현을 격려하기. 그래서 제가 그 말하잖아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덤벼드는 것도 그것도 자기 표현이니까 일단 허용해 주십시오 이야기잖아요. 위험한 게 아니라면. 일단 허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덤벼들면, 그래 한번 이야기하면 들어보자. 뭐가 그래 화가 많이 났나 하고 그때부터 그걸 이야기를 듣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쭉쭉 들어주고 쭉쭉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의사표현과 감정표현을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도 했던 이야기, 뭐 혹시나 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장성과 비주장성을 이야기하는데, 비주장적이라는 게 딱 두 가지가 비주장적인 거잖아요. 하나가 입 닫는 거, 입 꾹 닫고 자기 할 말을 안 하는 거, 내지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 이게 비주장적인 거고, 또 하나가 소리 지르고 화내고 흥분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이게 비주장적인 거거든요. 요건 비주장적인 거고, 주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한 음성으로 따박따박 이야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따박따박 이야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게 주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주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으로 입을 딱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막 소리 지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적인 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제가 볼 때는 단계가 입을 꽉 닫고 있던 애들이 소리 지르는 게 그래도 주장적인 걸로 가는 중간 한 단계예요. 소리 지르는 애를 그걸 소리를 못 지르게 하면 다시 입을 꾹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 무슨 소리냐 표현해 바라면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잘 안 되죠. 소리 질렀다가 뭐 했다가 하는데 몇 년 정도 2, 3년 작업해 주면 그 다음에는 따박따박 자기가 필요한 걸 편안한 음성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게 주장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자발성, 자기주장적 행동을 격려해 줘야 되고, 해 주셔야 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수용입니다.